아침에 출발. 자, 이상민 출발하면서 스타트 버튼 눌렀고요. 빠른 스피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빠릅니다. 오케이. 오. 자, 현재까지 가장 좋은 기록. 앞으로 비벼야 되죠. 걸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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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발이 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가 이상민의 운동신경 종아리에 달걀 두 개가 보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지금 뭔가가 괜찮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앞발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가 조금 전진이 될 때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데요? 자, 이상민 점점 빨라지시겠죠? 좋습니다. 자, 균형 감각 좋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자, 3단계 중앙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점프 타이밍을 잡아야죠. 좋아요. 이상민 3단계 성공. 4단계 공격적. 제가 공격적. 4단계를 넘어가면. 자, 완주에 거의 7분 음선이거든요. 자, 하늘 공중으로 높이 뛰어야 됩니다. 자, 멀리 됐다. 아, 어? 어? 야, 저거 괜찮겠는데? 아, 걸리지 않았어. 세게 던져. 그래서 공을 잡고 던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상민 선수 아, 지금 진호 씨? 네. 저 단계까지 가봤습니까? 아니, 못 가봤어요. 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저거 과연 마지막 하면 됩니다. 나는 견고한데요. 아, 이거야 저거. 아이고, 가. 하지만 몸이 시렸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데. 우와. 하지만 몸이 시렸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 하지만 몸이 시렸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데. 아, 좋아요. 성공했어요. 아, 좋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줄을 잡았어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징검다리 점프했고 올라가서 슬라이딩. 자, 첫 번째 완주자가. 자, 첫 번째 완주자가. 자, 첫 번째 완주자가. 그 이름은 이상민입니다. 이상민입니다. 한번 우스터 실력의 이상민 성공. 이상민은 달다고 했잖아요. 우리 드림팀 이상민은. 아, 이상민 하셨어. 아, 자민상이. 솔직히 좀 뭔가 좀 어려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밧줄 나 왜 이렇게 밧줄을 못 걸어 나는 항상 왜 아 진짜 아쉬워. 어쨌든 아쉬웠지만 멋지게 이상민 첫 번째 완주자 성공. 3, 4단계에서 지체는 있었지만 리필의 날쌤들이 이상민 양팀 공표 처음으로 3분 20초 76의 기록으로 완주 성공. 김도현 선수는 리킥. 일단 탐색전이었고요. 제가 성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 비장의 무기가 아직 숨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퀴킴 드림팀 에이스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림팀의 에이스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자, 에이스 김도현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1단계 출발했고요. 자, 1단계 출발했고요. 자, 김도현. 자, 거침없이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자, 거침없이 바로 점프. 자, 이제 2단계. 자, 좋고요. 자, 이제 3단계. 자, 제일 많은 탈락자를 양산을 해낸 3단계. 자, 원통 굴림인데요. 조심스럽게 3단계 진입을 했습니다. 자, 비교적 자세가 좋고요. 현재까지 3단계를 자신을 있던 선수들 중에 괜찮은데요. 오, 특이하게 균형을 잡고 오히려 이것이 자, 새로운 스킬인데요. 자,
좋았어! 아, 그렇게 됐다고요? 야, 역시 사업이 과잉인데요. 저거나 아, 좀나 자, 시간은 2분 48초. 자, 이렇게 되면 자, 여유는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죠? 자, 당기면 자, 당기면 자,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아, 저희가 뭐라고 막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저희가 뭐 가라마라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리를 걸고 출발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20초 이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됐어. 됐어. 762 현재 1위 기록. 자, 내려가야죠, 이제. 좀만 더. 자, 슬라이딩. 아, 시계는 20초가 지납니다. 하지만 원주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원주 성공했어. 3번 24, 좋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아쉽고요. 일단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우리 이길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요. 리키 화이팅! 자, 리키 김의 도전입니다. 자, 5단계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5단계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리키는 팔이 길어요. 아! 아! 리키! 탈락! 에이스 자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리키 김. 준비! 출발! 생각을 다 해놓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선수죠. 자, 슬바이가 동시에 스타트, 리키. 자, 슬바이가 동시에 스타트, 리키. 자, 빠른 속력으로 1단계 통과. 자, 2단계. 아, 역시 두려워요. 자, 2단계. 아, 역시 두려워요. 자, 이제 문제는 3단계. 역시 1, 2단계는 쉽게 통과했고, 자, 3단계. 천천히! 자, 잘합니다. 자, 아주 리듬감 있게 전진을 하면서. 아, 이제 좀 빨라지겠죠? 자, 좋아요. 리키도 뛵니다. 야, 완벽하게 3단계 통과. 자, 이 게임은 드림팀도 처음 해보는 경기죠. 그렇죠. 자,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3단계와 4단계는 드림팀도 처음 해보는 경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단계. 줄을 넣는 게, 오! 오! 줄을 넣는 게, 오! 오! 좋아요, 리키! 세상에 한 번. 자, 완벽합니다! 자, 이거 야. 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자, 역시. 자, 53초. 4단계 통과. 자, 기록 나옵니다. 기록 나옵니다. 자, 기록 나옵니다. 오늘도 또 우승할 거니, 리키! 오늘도 또 우승할 거니, 리키! 자, 올라갑니다. 세 번의 명예전에 오를 것이가. 자, 갤러리들도 함께 따라가는데요. 갤러리들도 함께 따라가는데요. 역시 리키지! 역시 리키지! 7초! 1분 7초 28회! 가자! 1등! 대단하다. 최고다. 이게 에이스 자리 사람들 되게 쉽다고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언제든지 도전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최근 시청자 진구의 대결에서 아쉽게 패했던 리키 김. 오늘은 기존 기록을 2분 13초 앞당기며 1분 07초 28의 놀라운 기록으로 현재 1위. 과연 에이스 리키 김의 기록은 깨질 것인가? 내가 좋은 기록을 낸다면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의 명예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 아시안게임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안게임 때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출발! 자, 1단계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자, 정재호 하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가까이. 이제 통과했고요. 이제 3단계. 자, 화이팅! 기록 경신을 위해서는 자, 거의 물 흐르듯 3단계도 원통을 밟고 자, 굴려가야 되거든요. 자, 천천히! 자, 아까 본격기 때는 좀 다소 불쌍한 자세로, 예. 탈락을 했던 선수인데, 어, 위험해지네요. 자, 아오! 자, 아오! 자, 어, 방송 내내 엉덩이만 보여주는 선수예요. 네. 도대체가 엉덩이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잘 담아, 예. 잘 피했고요. 기록을 깨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잊어버렸어요. 완주가 아닙니다. 네. 기록을 깨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리키 김의 기록이 좀 대단한 것이 그동안 보여줬던 리키 김의 1위 기록들을 통산을 해볼 때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잘 걸렸네요. 자, 장애물의 난이도와는 상관이 어! 난이도와는 상관이 어! 장애물의 난이도와는 상관이 어! 탈락. 자, 저분 참 특이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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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실패. 이상민 씨 지금 상대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키 김을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된다면은 충분히 깰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 자, 화이팅! 출발! 자, 1분 7초 때의 1위 기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김도현 선수가 1분 44초대로 줄였거든요. 자, 이상민도 가능합니다. 오, 빨라. 자, 순식간에 지금 3단계까지 왔어요. 자, 3단계. 좋아요,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좋죠? 박자가 좋아요. 중간이 지나면 점점 빨라집니다. 본인이 하체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안정적인 자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4단계가 빠른 시간 안에 걸려주면 좋죠. 잘 던져, 잘 던져! 한 번에 걸려주면은 네. 저 리키 김이 기록 깰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렇죠! 했어요. 당겨야 되는데요! 됐어요! 어, 걸린 건가요? 가야 돼요, 이제. 아, 풀리네요. 아! 힘차게 잘 던졌는데 조금 아, 모자르네요. 끝에 힘이 약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그냥 갑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갑니다! 아, 이 상황에서 그냥 갑니다! 아, 역시 말라.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풀리네요. 공격, 아, 정말 도전 정신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멋있다. 아, 나 되게 아쉬워요. 왜냐면 충분히 그 기록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떨어지네요. 아, 저는 항상 밧줄에서 이게 망하네요. 저는 아. 김도현 선수 각오가요. 최선을 다하겠다가 각오입니다. 김도현 선수 한 명이 전원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연 1분 7초 이하를 김도현 선수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준비! 출발! 자, 스타트! 자, 스타트! 자, 서큼서큼 1단계 출발! 더 빨리! 자, 좋아요! 2단계! 그렇죠! 좋아요! 더 자, 빨리! 좋아요! 2단계! 그렇죠! 좋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1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힘껏 밀었고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성공하고 좋아요! 좋아요! 자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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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아, 좋은 방법인데요! 하나! 둘! 점프! 그렇죠! 방향을 바꾸고! 3단계 통과! 문제는 4단계에서 로프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걸려주느냐죠! 한 번에 던지면 됩니다! 자,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집중! 30초 남았다! 30초! 자, 집중! 자, 로프를 준비하는 시간이 긴데요. 박자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그렇죠!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줄이 짧았어요. 가는 밧줄이 짧았어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자,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이 돼야 하는. 자, 김도형. 아, 또 아래쪽이네요. 아, 여기서 잘해 보시면요. 네. 세 번째 와일드카드가 다시 김도형 선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뭐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습 만약에 시간이 지났으면. 자, 됐어요. 자, 한 번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완주까지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완주까지 해봐야죠. 그렇죠. 아, 괜찮아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박수. 자, 마지막 5단계.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김도현 선수는 완주를 할 것 같지만 4단계에서 역시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좋은 기록이에요. 나쁜 네.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록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1분 44초 때. 아까워.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 말고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요. 그분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선수 장세진 선수.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 귀 한번 넣어주세요. 귀. 네, 아, 파트너가 알겠습니다. 귀 한번 넣으십시오. 아,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 마지막 장세진 준비 출발. 자, 스타트. 자, 스타트. 자, 1단계, 2단계 진입합니다. 자, 2단계에서 자, 통과했고요. 자, 3단계에서 좋은데요. 스텝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하네요.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장세진. 좋아요. 자, 이 여세는 그냥 좋아요. 4단계로 올라갑니다. 됐어. 27초밖에 안 됐어요. 자, 한 번에 걸자. 한 번에. 자, 문전에 한 번에만 걸려주면. 자, 조금만 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자, 줄을 여유 있게 잡고. 자, 한 번에. 자, 한 번에. 아, 미치지 못하네요. 자, 조금만 더 서두를까요? 자, 힘껏. 짧게. 자, 아쉽습니다. 자, 이 팀 간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고요. 안 돼. 자, 시도를 하네요. 풀리면서 선수는 살았어요. 자, 이 행운이 뒤늦게 따르네요.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와일드카드 완주를 목표로 내려갑니다. 우리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 감사를 드리면서 1분 47초 27로 오늘의 대결은 드림팀의 승리입니다. 드림팀의 현재 최고 기록 보유자 위키 김의 기록에 이현이 도전을 합니다. 네, 출발. 자, 이현 출발했고요. 자, 이현 출발했고요. 자, 물살을 가르며 자 수건을 벗어 던지고 좋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대단한 탄력이에요. 8초. 자. 가볍게 좋아요. 밀면서 했어요. 좋아요. 자, 아까는 됐다, 3단계에서 됐어, 떨어졌는데 됐어. 지켜보면서 감을 잡았어요. 됐어. 자, 이제 4단계 들어옵니다. 이형 24초.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자, 5만 빨리 걸려준다면. 자, 어서 던지라고 지금 드림팀 동료들은. 좋아요. 자, 신장 사랑해!
8초. 자, 무렵게 보통 밀리면서 했어요. 좋아요. 자, 아까는 됐다, 3단계에서 떨어졌는데 됐어. 지켜보면서 감을 잡았어요. 됐어. 자, 이제 4단계 들어옵니다. 이현 24초.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자, 뭐만 빨리 걸려준다면. 자, 어서 던지라고 지금 드리는 동료들은. 아래쪽이네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두 번째는 무조건 걸려야 합니다. 자, 이어 두 번째. 딱 짧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퀴드의 기록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뭘 열심히 하면 다이빙만 하면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뭐. 예! 이야! 타라! 와, 멋지다. 1분 07초 28의 기록을 만든 리키 김이 있는 드림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